안녕하세요. 네, 8월 3일.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같으면 생태학 수업해야 되는 날이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수도 이제 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저도 이제 또 좀, 저야 뭐 회사 계속 나오고 해야 될 일이 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몰아서 문수 없으면 또 일이 안 되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늘이 참, 그리고 오늘이 8월 3일이고 내일이 8월 4일이죠. 물론 이 영상은 나중에 올라갈 것이지만, 칠성날이 어떤 날인지는 제가 칠석 이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녁 밤 10시에 지금 올릴 걸, 아마 8월 3일날 올라온 걸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칠성날을 전후로 해서 큰 변화가 다들 있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를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뭐냐? 우리가 답부터 알고 들어가면, 육체, 신체만을 나로 알다가 법체, 묘체라고도 하죠. 묘체라고도 하고, 법체 기준의 나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사람 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일 대하고 하는 것이 다 바뀌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준 것이 금강산매경이죠. 60 넘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안 하면 등신이죠. 아니, 60 갑자기 한 바퀴 다 살아봤는데, 육체 기준으로 또뭘 바라겠다고, 육체 기준으로 또 60갑자를 살아요. 뻔뻔하게. 당연히 법체 기준으로 살아야지, 묘체 기준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무상법품에서 부처님께서, 해탈보살이, 아니 그 육바라밀은 모두 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상을 가진, 우리는 지금 상을 넘어선, 상에 묶인 세간법이 아니라 상을 넘어신 묘체, 법체의 출세간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답이 회광반조예요. 회광반조를 할줄 모르면 평생 미혹에 빠져 살아요. 60이 넘건 70이 넘건 오래 살면 죄악이야.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요. 왜 그런지가 다 나와요. 육식갑자를 살았는데도 계속 또 육체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산다. 그게 미혹이에요. 사람들의 미혹이, 먼저 끝날 때, 문수야, 끝날 때 미혹에 대해서 나보고 설명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회광반조를 뭐라고,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밝아진다가 회광반조래. 머지않아 멸망하지만 한때나마 기세가 왕성함을 회광반조래. 죽기 직전에 잠깐 기운을, 아니 뭐 걸핏한다 이런 죽음에 갖다 써. 회광반조 전혀 그런 뜻 아니거든요. 회광반조는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반야심경에 조견오온계공도, 몸을 조견해 보니까 그 조견이나 회광반조나 같은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미혹인지. 예, 그래서 이제 십이연기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있다고 보는 사람이면 십이연기를 해서, 또 없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또 십이연기를 해서, 십이연기가 뭐죠? 지금 미혹한 무명 중생이 한 생각 일으켜서 거기서 자기가 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유생노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미혹을 조건으로 행동을 했고, 행동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기고, 의식을 조건으로 이름과 형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없애면 뭐라 그랬죠? 미혹을, 그럼 거꾸로 의식을 무엇인가 의지해서, 미혹을 조건으로,
미혹을 의지해서 행을 조건으로 행을 의지해서 의를 조건으로 의를 의지해서 이건 뭐야? 이놈은 없는 놈 아니야? 의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놈 아니야?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놈 아니야? 무한해. 무명이라는 게 무아를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아 12연기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12연기 인연법, 연기법이잖아요. 인연법을 알면 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정상이죠. 제가 23회, 24회에서 소원 성취하는 그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날은 7월 7석이지만 7월 7석 날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죠. 하늘문 여는 방법을 저도 이제는 알아요. 아 하늘문은 이렇게 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7월 7석 날 2분 날 올린 영상에 하늘문 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올려놨죠. 하늘문 여는 거 달마대사가 해가대사 해가대사 달마대사와 해가대사가 주고받은 거 불안한 네 마음을 갖고 와라. 불안한 그 마음 탁 내려놓은 순간 하늘문 열린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늘문 열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공부법이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저도 평생 뭐 사람을 구하건 돈을 구하건 집을 구하건 일을 구하건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지 정상이죠. 인연법을 알면. 왜? 구해지니까. 사홍서원을 가지면 구해지니까. 내 앞에 오니까. 안 그러면 이병철 씨처럼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이병철 씨처럼 사업 보국 그런 기업인이 어디 있어요? 이병철 씨는 원래 사주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었죠. 사주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은 딱 사홍서원 같은 사업 보국 일을 해갖고 국가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원력에 돈이 간 거 아니에요? 그 돈병철 아니에요? 그분이? 정주영 씨는 돈을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 막 돈을 너무 돈을 좋아했죠. 가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무튼 집안에 돈을 약간 좀 천시하는 돈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셨어요. 아이고 돈 있는 놈들 무식하지. 돈 있으면 다냐? 사람이 공부해야지. 그런 사람들 돈을 약간 천시하는 저희 집안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천시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가까이 오겠어요? 제가 무속인을 천대하면 그 무속인이 저한테 가까이 오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천대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질볼트 테일러 박사 얘기 말하지 질볼트 테일러 박사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네가 무너지고 나니까 운해로만 활동해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알게 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자네가 무너져서 운해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같이 시간을 지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저 사람은 나를 천대하는지 모르나요? 근데 내가 천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고? 내가 돈을 천대하는데 돈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고? 그렇지 않죠. 이병철 씨는 돈을 천대하는 집안에서 컸어요. 그랬는데 돈이 자기 자신은 돈을 천대하는 집안에서 컸지만 정주영 씨는 돈을 굉장히 좋아했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돈이 다였어. 그 사람들은 인생에 돈이 다였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엄청 좋아하니까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뭐 돈으로 보상을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한테도 그냥 쫓아낸 법 다 돈으로 보상을 해서 돈이면 다 되는 분이 정주영 할아버지였으니까. 이병철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분은 할 일을 딱 정했죠. 그 할 일에 필요한 돈이 들어온 거죠.
아주 전혀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인연법 아니에요. 내가 돈을 존중하고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돈을 싫어하는데 돈을 천시하는 집안에서 약간 돈을 천시하는 집안에서 컸는데 돈이 우리 집에 온다고? 왔다가 그냥 나가면 다행이지 사람까지 치고 나가지. 참 이 간단한 거를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 뭐 누나들 동생들 저희 집안에서의 돈에 관한 대화 그리고 세월이 들어서 각자 돈에 대한 대화를 듣고 아 우리 집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름마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공부를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그러면 12연기를 아는 사람이 구한 60도 넘은 사람이 구하러 다닌다? 무식한 사람이죠. 어디 가서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지는 법을 공부하면 되죠. 구해지는 법을 오늘 시간 내면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바라밀이 뭐냐? 상이 없는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상이 있는데 어떻게 육바라밀이 상이 없는 출세간의 육바라밀은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설명한 육바라밀은 모습이 없고 상이 없단 말이에요. 법체가 무슨 상이 있어요? 육체가 법체는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카메라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우리 눈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역상으로 받아갖고 뇌에서 조작을 해갖고 다시 비춰주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능엄경의 주제이고 예전에는 종교가 이렇게 막 신비했지만 이제는 과학으로 모든 게 다 확인이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대로 볼 수 없잖아요. 모습이 없잖아요. 법체는 모습이 없지 상이 없지 있는 그대로 보지 육체가 있는 그대로 못 보지 그러니까 모습이 없고 의도함이 없는 무인이라 까닭이 뭐냐 법체 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욕심을 떠나보내 법체의 경계에 들어가면 묘체의 경계에 들어가면 몸이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공간이 의식의 대상이 되는 묘체에 들어가면 마음이 청정하고 진실한 말과 방편으로 본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하나니 이게 약사여래님들의 44대원이잖아요. 아니 보석 갖고 싶겠다는 람보르기니 한번 타보고 싶은 게 소원이란 놈한테는 람보르기니를 타게 해준 다음에 보리가 뭔지 아무나 람보르기니 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100억 벌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연봉 10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씨앗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흘러 들어온 거죠. 근데 람보르기니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다. 오케이 람보르기니 한번 타게 해보고 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리가 뭔지 해주겠다. 이 전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그 사람 상에다가 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주는 거. 아마 그 사람 람보르기니 타게 해주려고 그러면 나는 람보르기니 열대 살 돈은 나에게 이미 들어와게 그런 인연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보시바람이라니. 법체로 주는 거니까 돌려받겠다라는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뭐 각서 쓰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보시바람에 두 번째 의지와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이 어떤 곳에도 머무르 묘체가 어디 머무르는 게 이 묘체가 우승택한테 머무나요? 마이크한테 머무나요? 여기 지금 우리 저 표충사에서 그 표충사 칠성강 옆에서 받아온 이 물에 머무나요? 오늘 이거 다 이 물 내일 칠소이기 때문에 오늘 밤하고 지금 공양 올려드렸는데 여기 회원님들이 하신 이 조상님들 성한 이분들에게 머무나요? 머물지 않죠. 항상 같이 있으니까.
항상 같이 있는데 뭘 머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머무름이 없고 청정하고 욕망과 번뇌가 없어 물들임이 없어서 이 청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청정이라는 말은 다 깨달아, 다 안다, 다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응무소주잖아요. 묘체는 응무소주. 응무소주란 말, 어? 육조 해능대사가 응무소주라는 말을 듣고 응? 응무소주? 하면서 출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묘체는 응무소주. 이거를 지게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를 개를 지키, 제, 육체가 개를 지키는 거와 법체, 묘체가 개를 지키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지게바라밀. 보시도 달라요. 법체에 보시하는 방법과 육체에 보시하는 방법, 육체가 개를 지키는 방법과 법체가 개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육군의 감각으로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내적 감각으로 느끼느냐,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느냐. 세 번째는 셋째로 제법. 제법은 존재라고 그랬죠. 제법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법은 대상, 존재. 이게 제 모든 법은 다 공한 이치로 자신 다 공한 거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번뇌고, 이런 번뇌를 끝내서 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일체 제법이나 여기 제유나 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냐고 신구의 삼업을 적정하게 하여 몸과 마음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이거를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걸 항복기심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응무소주, 운하시주, 운하항복기심,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묘체와 법체 그리고 육체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우리 안에 이제 그 세포도 생기기 이전에 DNA 구조가 먼저 생기잖아요. 이중 나선 염색체에 이제 이중 나선형 형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남자 몸이 될지, 몇 살에 이빨이 날지, 뼈가 어떻게 될지, 얘가 머리가 어떨지, 얘가 위장이 어떨지, 얘가 키가 몇 미터까지 클지, 얘가 나중에 대머리가 될지, 얘가 아주 건강한 애가 될지, 허약한 애가 될지, 그 다음에 얘가 몇 살이 되면 초경을 할지, 몇 살이 되면 몸에서 성호르몬이 나와서 몇 살이 되면 뭐 할지가 그 염색체 안에 다 있잖아요. 세포도 되기 이전에 다 있잖아요. 그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쑥 자라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막 언제 뼈가 생기고 언제 근육이 생기고 언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뒤집기 하고 언제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에 재능이 나오고 언제 머리가 트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노력한 거 있나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된 거예요. 뭐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방해를 해요. 우리가 왜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알파고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계 지능이 있다고요. 이 묘체 지능이 있다고요. 공의 나의 지능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막느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자기가 업을 지어요.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거를 지가 막어. 자동차 엔진에 뻑뻑한 것이 껴서 미션 오일 이게 잘 안 돌아가듯이.
참 이걸 제가 좀 젊어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 마음을 항복하지 않고서는 하늘문이 100번 열려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문이 열려야 돼. 그래서 제가 7월 7성날 영상 미리 올려드렸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불안한 마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항복기심, 이게 인욕이에요.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과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 과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늘 문을 여는 방법, 이제 23회 24회 서원지 쓰는 거, 서원지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하늘 문이 열리면 돼요. 두 번째 방법도 하늘 문을 열은 상태에서 인욕을 해야 돼요.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인욕이 필요 없어요. 물 주고 키우기만 하면 돼요. 과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는 업이 발동해서 오기 때문에 항복시켜야 돼요. 실습으로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름과 원리 명수, 이름과 수도 멀리 여의고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에도 유라는 것에도 견호를 끌으면 깊이 색수상 행식 오음이 모두 공에 들어가나니. 우리 조상님들도 잘 배우세요. 명과 수, 이거는 옥추복용에 여기에 대한 게 나와요. 학도지사, 이렇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기와 수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풍토가 부동이면 뭐 산악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산에서 태어나는 사람, 들에서 태어나는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평안도 사람,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토양에 따라서 오장육부를 받아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기예요. 그게 기예요. 오장육부를 받아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충청도 사람 잘 먹어요. 전라도 사람 잘 배설 잘해요. 경상도 사람 숨이 가빠요. 평안도 사람 핏대 엄청 세요. 강원도 사람 굉장히 탄력성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대담해요? 대담해요? 강원도 사람들 뻔뻔할 정도로 대담해요? 정주영 회장님처럼 토양이 달라서, 뭐 다른 게 달라서가 아니라 그게 기다. 그래서 도를 배워 학도지사는 신유 기수하니 부 풍토부동이면, 즉 품수자이라. 이게 기가 다르다, 뭐 그거 인정. 아, 고양이 보고 호랑이처럼 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개 보고 사슴처럼 하라 그럴 수 없잖아. 다 다르다. 그런데 그걸 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 또 대가리가 조금씩 다르네. 말기를 알아도 지우부동이면은 청탁이 자이라. 요걸 수라 그런다. 사주에, 사주는 숫자예요. 이 바이런 케이티도 자기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 숫자로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이 전부 숫자로 돼 있는데 숫자마다 색깔이 있고 숫자마다 파동이 있고 소리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을, 원리 명수 그것도 단공 유견 모두 그것이 다 공이다.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색수상 행식 너의 몸, 우리처럼 육체건, 조상님들처럼 영체건, 이분들도 비육체적 의식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도제 할 때 오태드림은 좋아하고 이렇게
맑은 공양 올리면 좋아하고 경 읽어드리면 좋아하고 반야심경 해드리면 좋아하고 공돌이에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공양 안 올리면 좀 서운해하고 왜 그렇죠? 비육체적 의식체지만 생각하시니까 느낌도 있으니까 촉감도 있으니까 관념도 있으니까 그것이 모두 덩어리들이다. 생각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생각이 쌓이고 쌓인 덩어리들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공함을 안다.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그러니 공함을 아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게 정진바람. 보시를 하셔도 어디에도 머물지 마요. 수계 호명하고 기계 호천이라. 그래서 수는 명. 여기 숫자가 꽉 차. 숫자는 나름대로 사주는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이병철 씨 돈 안 좋아하는 집안에서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게 뭐라고 그랬죠? 목표가 있었다. 사업 보국. 인재 제일. 내가 현대보다 뭐 은행처럼 월급을 많이 못 줘도 아무튼 기업체 중엔 내가 1원이라도 더 많이 주겠다. 그거 갖고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뽑은 거 아니에요. 인재 뽑고 장사해 가지고 국가에 보답하겠다. 그게 사업 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할 일을 만들었으니까 사업 보국이라는 명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숫자가 꼬이죠. 그게 돈병철이 된 거예요. 사주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기운 하늘문 열리는 기하고 하늘하고는 천기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천기를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3월 3진날에 지기가 발복을 하죠. 겨울에서 봄이 되면 막 이렇게 뭐 산천 초목이 3월 3진날 되면 지기가 발복을 하죠. 이게 지기가 발복을 해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하늘문이 딱 7월 음력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열리는 거죠. 그리고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오듯이 7월 칠성날 전후에서 비가 온다라는 거죠. 이 법계의 작용을 비유해서 견우와 직녀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왜 맨날 하늘문이 다 열려있어? 하늘문은 항상 닫혀있는 적이 없는데 왜 하늘문을 우리는 그렇게 3월 3일하고 7월 7일 이렇게 몇 날밖에 하늘문이 안 열리냐? 하늘문은 닫힌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닫은 거지. 그럼 지금 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도문이야. 하늘문이 그냥 열려있는 거야. 어떻게? 육체는 닫혀있지만 법체로. 이게 어마무시한 지금 법체로 묘체로. 이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기운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기운을 크게 하는 건 뭐죠? 생각을 크게 하는 거. 우리 집 애들한테 제일 미안한 거는 애들이 클 때 제가 뭐 주식 같은 거 하면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너무 큰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쪼그라들었어요. 먹고 사는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집 사나, 어떻게 하면 강남에 집 사나 이런 생각만 해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따주나. 지금은 괜찮지. 딱 40 넘어가면 그 찌질한 생각이 자기를 치고 들어올 텐데 반드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40은 불혹이잖아요.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40살 전후가 되면 반드시 하느님이 테스트가 들어와요. 법계에서 테스트 들어와요. 근데 찌질한 생각으로 계속 있다? 저처럼 사고 나요. 저도 41살에 저는 9.11 테러라는 사고 당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5정 40, 50에 잘린다는 소리가 시험지 받아 준비를 안 해서 그래. 그 부모 잘못이야. 법계 절에만 다니면 뭐해. 법계 이치를 몰라서 자식한테 손자한테 가르쳐주질 않았으니
그거예요. 그게 여기 수교호명 기계호천 기수소유의 천명소곡이라. 이 하늘의 명에 다 묶여있다. 니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출세지인 출세지과. 네가 왜 세상에 나와가지고 왜 나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줬으니까 부처님이 지금 이거 가르쳐준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 다섯 번째, 공함도 그래서 이제 정멸함도 함께 여의고. 아 그럼 난 묘체에 있어야지, 난 법체에 있어야지. 그러지 않 그런 공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공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좌선 행선 선바람이 선바람이 참선을 하게 돼서 육체와 묘체가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선바람일은 지금 금강산매경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좌선과 행선은 뭐죠? 묘체가 육체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걷고 있는 것이건 말하는 것이건 호흡하는 것이건 항상 알아채는 것. 알아채는 주체는 뭐다? 법체다. 묘체다. 육체를 몸이 항상 주인 노릇을 했는데 몸을 대상으로 놓고 몸을 객체로 놓고 몸을 보는 거죠. 아, 몸을 본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좌선 행선이죠. 이게 선바람일이죠. 여섯째, 이게 선바람일과 지금 이게 다른데 마음의 모습이 없어서 비어 있음도 취하지 않고 어떤 의지적 작용도 생하지를 않아. 여기서 의지적 작용이 있나요? 아, 내가 우승택이 잘 되게 해줘야지. 아, 이 조상님들, 이 사람들 후손들이 이게 다 이거 해줬는데 이분들 다 모조리 천도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법체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살든 우리가 생각 넘어에 가면 이 법체의 기운과 감응이 될 뿐이지 주체적으로 법체가 묘체가 육체를 위해서 뭘 안 해요. 어떤 의지적 작용도 생하지 않아 정멸을 증득하겠다고 안으며 마음은 어느 곳에도 나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그 본성은 항상 평등하며 모든 법의 실제와 하나가 되어 결정성을 지니지만 묘체 법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지니지만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좌선 행선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걱정이 될 때나 뭐 집을 살 때나 주식을 살 때나 뭐 누구랑 친구랑 밥을 먹을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모든 생활에서 항상 알아채는 것. 이게 생활의 선이죠. 이 생활선을 하게 이 생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선을 할 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생활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법체의 벽체와 모체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23, 24에서 말했던 것이고 과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은 이거는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하는 방법이 그때 나왔었죠. 참회하는 근데 참회를 하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아 내가 왜 세상에 몸받아서 나왔는지 몰랐구나. 예를 들어 아 내가 참 국어 숙제 여름방학 숙제는 국어 숙제였는데 국어 숙제는 안 하고 맨날 내가 곤충 채집만 했구나. 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어 숙제 해야 되겠다. 뭐 그냥 곤충 채집은 한 거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곳에 내가 가서 놀고 있었네. 이런 그래서 12연 모든 것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었구나.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참회는 있어야죠.
근데 그왜그런게생겼죠그때도만약에묘체나법체의작용함이있었고아까제가 DNA 가있는데자기가내가있다라고생각하면서모든흐름이멈추는거잖아요그냥가만히내버려두면우리신체육체는다돼있는데자기가괜히아뭐심장이어떻대는둥아내가담배를피니까뭐혈관이어떻대는둥아내가뭐우리집안이뭐폐가어떻괜히지가더걱정을해가지고흐름을막아버린다니까요육체기준으로생각을해서똑같아요돈문제건무슨뭐여러가지문제건그거는이제자기가과거에대한근심과걱정을다루는방법은방법은같지만디테일이좀차이가나죠이게생활선이잖아요이게반야바라밀아니에요반야바라밀은쉽게얘기해서좌뇌와우뇌에딱좌뇌와우뇌의다리에앉아가지고이러고다해서내면주시자라는거아니에요좌뇌와우뇌의연결다리에앉아서딱보고있대잖아요누가구생신동생신이같이태어난신이64살의우승택이63살의우승택을보고있는거죠64살의우승택은좌뇌와우뇌와도상관이없으니까거기다비유하면선남자요이육바람일은모두본각의이익을얻어서결정성에들어가초연하게세간을벗어나니걸림없이해탈하게되느니라걱정은요일어나지도않을미래에대해서자기가걱정하는거잖아요근데걱정을하는거는 바람직한거가령아프리카사람들이저보고주제넘는다고그러지만아프리카막이거해서뭐아프리카걱정을하잖아요그런걱정은그런걱정을하다보면지식이생겨요그래서이게실현이되면그지식이상식이돼요좌뇌적으로발달해요좌뇌적으로그런걱정그러니까남에대한걱정은그걱정이방법을찾고지식을하고머리사람이깨어나요그지식이상식이돼갖고흐름이만들어져요그런데자기에대한걱정이있잖아요자기에대한걱정은자기를쳐요혈관을막히든지뇌에서안좋은물질이나와갖고혈관이막히든지기운이막히든지냉증이생기든지열증이생기든지해서이게기통이안돼자기몸을쳐그러니생각이전으로간다야네걱정하는마음갖고와봐아무리찾아봐도없습니다걱정이전의마음으로걱정이전걱정이생각이에요생각이전의자리가어디죠본각이에요이게그소리예요지금우리본각들어가는공부하고있는거예요본각들어가는공부가뭐냐아생각이공이구나생각이다연기로일어난거구나생각이전부인연법이었구나아공이구나아육체도그렇구나그래서지금육체에서묘체로가는공부세계나에서공의나로가는공부지금그거하고있는거아니에요자기가자기를가르치기위해서이공부하는거지남가르치기위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해탈법의모습은모습이없는흐름의작용이며벗어남도아니고벗어난지안음도안나니이거해탈이라고하느니나지금우승택이뭐64살의우승택이있고63살의우승택이있다고지금공부를하는과정에서말은하지만64살의우승택과63살의우승택이다른놈이냐고요한놈은출세간의우승택이고한놈은세간의우승택이라고말은하지만육체의우승택과법체의우승택이다른놈이냐고요같은놈한놈이잖아요같은놈은아니지만그러니까벗어남도없고벗어나지않음도없다이렇게되는거죠그렇게모습도없고흐름의작용도없고움직임도없고어지러움도없는적정한열반이며열반이라는모습마저도취하지않느니라좌뇌와우뇌의연결다리에내면주시자로서딱있는거죠그걸우리는뭐라그러죠내면주시자를지켜보는나알아채고있으면지켜보는나가지켜보기시작하죠해탈보살이이러한말씀을듣고마음으로크게기뻐하며일찍이없던가르침을얻었다생각하고그뜻을펼치고자개성으로말하였다
큰 깨달음을 다 충족하신 세종께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펼치시되 모두 일승법으로, 우리 하나죠. 그렇다고 같다는 소리는 아니죠. 일승법으로 설하시니 이승의 길은 있을 수 없네. 한 맛은, 이 법체의 맛은, 묘체의 맛은 무상이어서 그 이익은 허공처럼 큰 것이지만 유여태 허공. 지금 제가 여기 2층 따밥사는 2층 공간을 지금 제가 청정하게 하고 여기에 지금 기운을 돌리고 여기에 화음성중님을 채우고 여기에 공양을 올리고 지금 여기를 심전으로 만들어 갖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도인스님들은 허공. 이 허공이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해요.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없건만 받아들이는 것이 각자 자기 그릇 따라 다르더라도 모두 본처의 자리를 얻게 하셨네. 부처님처럼 본처의 자리는 뭐죠? 생각 이전의 자리. 부처님처럼 아직 법집을 열면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진 바를 뜻할 것이요. 일체 존재의 갖고 다른 행위는 모두 생각 이전의 자리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있다는 나와 없다는 나 그 가지 두 가지 상의 견해를 모두 끊게 하셨네. 적정한 열반 또한 깨달음을 취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경지에 들어가니 모습도 없고 흐름의 작용도 없네. 마음을 내려놓은, 마음을 비운 열반 적정의 경지는 정멸한 마음도 생김이 없는 것이면서도 저 금강의 바탕과 같아서 없는 것임에도 불법성 삼보를 부수지 아니하고 육바라밀을 갖추어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시네. 초연히 삼계를 벗어나게 하지만 모두 소승법으로 하지 않고 한맛의 법인 일승으로 이루어진 바이옵니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을 설하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여지껏 알고 있던 나와 세상이라는 생각에서 모두 벗어나 공하여 상없는 존재의 실상 모습인 무상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니 그 경지의 세상은 광대하고 광활하였으며 모두 결정성을 얻게 되니 여지껏 갖고 있던 모든 생각으로 오염된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리게 되었다. 생각 이전의 자리가 결정성의 자리죠. 생각 이전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아까 허공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뭐가 미혹하냐면 회광반조가 뭐냐 이거 뭐 이 마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세 이거 이름이 뭐지? 뭐 레이저 빔이라고 그러나? 뭐 저도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저건 뭐지? 뭐 이거를 누르는데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네. 이걸 보는 거는 의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기만 해요. 저게 뭐지? 우 선생이 저런 거 새로 샀나? 옛날부터 있었나? 저 산성 할아버지 때 샀나? 보는 건 의식이 봐요. 근데 뭐 이런 거 우리 남편도 하나 사줄까? 우리 아들도 하나 사줄까? 라는 것은 그건 뭐죠? 이걸 보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걸 보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아, 저 밥맛 없는 새끼라는 사람, 밥맛 없는 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밥맛 없는 놈이라는 의식 이전에 밥맛 없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놈 대신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쳐다보기 싫은 놈 대신에 쳐다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은 대상을 보고서 생각하는 건 의식인데 그것을 돌려서 그 마음을 바라 이게 회광반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마음인 줄 아는 게 생각 이전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놈은 미워하는 마음 놈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왜?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이게 회광반조예요. 네 마음을 먼저 봐. 그 마음 너머로 가는 네 마음을 먼저 봐야지 마음을 다루고 만질 줄 알아야지 그 너머로 가죠. 이게 회광반조입니다. 그래서 무상법품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미혹 아셨죠? 뭐를 미혹이라 회광반조 할 줄 모르고 그냥 의식으로 모든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중생들을 미혹하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미혹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무상법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